다음 주 면접을 앞둔 이한준 씨가 정장 대여 업체를 찾았습니다. 한 벌에 수십만 원 하는 정장을 사기에는 부담스러워서 빌리기로 한 것인데요. 정장 상하의 한 벌에 와이셔츠, 넥타이, 구두까지 포함해서 3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대여할 수 있었습니다. 다양한 종류의 정장들이 있고 또 넥타이부터 구두까지 이렇게 소품들도 갖춰져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비영리단체 열린 옷장은 경제적으로 넉넉치 못한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 면접용 정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. 수트 이제 위아래로 합쳐서 5일 동안 대여하시는 게 2만 원이고요. 나머지 구두나 벨트, 셔츠, 타이 뭐 이렇게 다 빌리실 수 있고요. 모두 다 빌려도 이제 3만 원이 안 되게 이렇게 가격을 책정해 보는 상태입니다. 이곳에 있는 300여 벌의 정장은 모두 시민과 기업의 기부로 마련됐습니다. 옷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옷을 기증하신 분이 자기 메시지까지 같이 담아서 기증해 주시는 거니까 옷을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형성해 줄 수 있는 그런 공유경제 측면에서 보면 되게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북촌 한옥마을에서 20년간 살아온 김광수 씨는 한옥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. 방이 남아들고 그래가지고 마치 뭐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또 코자잘한 회사에서 관광 안내도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방을 만들어서 빈방을 놀리는 것보다 서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. 김 씨는 남는 방을 공유함으로써 수익을 올리고 친구도 사귈 수 있었습니다. 코자잔은 여행객과 집주인이 빈방을 공유하는 공유경제 서비스입니다. 특히 북촌 한옥마을, 전주 한옥마을 등 전국의 모든 한옥스테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소중한 공간, 그리고 그래서 서로 향유하고 나눠야 된다는 것이 한옥이라고 생각해서 한옥으로부터 저희가 이제 공유를 시작을 했고요. 빈방 공유로 숙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접할 수 있는 소셜 관광, 한류 관광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그 사회적인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, 그래서 공유 경제는 어찌 보면 정말 내 집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. 최근 서울시는 열린 옷장, 코자자를 비롯해 소카, 페어스페이스 등 27곳을 공유단체, 공유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. 아울러 시민들에게 공유경제 참여 방법과 네트워크 활동을 돕는 서울공유허브가 6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. 그동안 공유활동을 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 주저했던 시민들이 생활 속 공유를 실천해 나가길 기대합니다.